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11분간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대화를 제안했는데 양 정상은 대화를 통해 한일 갈등을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는 22일 지소미아 만료를 앞두고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영입이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임태웅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